자, 그러면 그 배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일 차원 배열, 그러니까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단일 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자료형 바로 다음에 배열 참조 요소를 써서 배열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형 다음에 배열 참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배열 객체 뒤쪽 편에 배열 참조를 쓰는 법. 자, 이렇게 선언을 할수 있습니다. 이둘다 사실 뭐 관계는 없습니다. 단일 차원에서는 앞쪽에 선언해 두나 뒤쪽에 선언해 두나 둘다 똑같이 요 객체가 배열을 나타내는 객체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배열 객체를 선언하게 되면 런타임 스택 영역. 우리가 보통 메모리 설명할 때 앞서서 그 메모리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 영역이 상수 영역, 두 번째 영역이 힘 영역, 세 번째 영역이 런타임 스택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이게 뭐 자바 메모리는 아닙니다만은 간단하게 그냥 풀어서 쓰자라면 실제 실행되는 영역에 이 배열 객체를 선언했을 때그 객체는 4바이트의 공간을 할당하게 됩니다. 4바이트라고 정해지는 이유는 이 자바가 동작하는 시스템의 메모리 수 때문에 그런데요. 자바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42억여 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큰 프로그램이 움직일 때는 자바 시스템 자체가 8바이트 메모리, 다시 말하면 1800억 바이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메모리 체계로 변환시켰어야 되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무조건 자바라는 프로그램에서 객체라는 이름을 띠는 것들, 이제 요 다음 파트부터는 그 파트 2로 넘어가서 클래스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객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텐데 자바에서 객체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4바이트로 일단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어디? 메모리. 4바이트가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의 메모리의 숫자 중 아무거나 담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객체, 레퍼런스 타입은 4바이트의 공간을 할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으로 배열 객체를 선언하면 런타임 스택 영역에 4바이트가 할당되는구나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형태를 일단 예제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array test 2라고 만들 거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인티저를 냈으니까 이번에는 캐릭터라고 할까요? 캐릭터 배열 A라고 선언을 해도 배열 선언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 런타임 스택 영역에 A라는 이름의 4바이트 공간이 할당된 겁니다. 다음, 뭐 플로트, 뭐더큰 걸로 할까요? 롱, 뭐 b, 배열. 자, 배열 참조는 앞에 적어도 되고 뒤에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런타임 스택 영역에 b라는 배열 4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자료형이 뭐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료형이 되었던 간에 배열 객체다라고 하면 힘 영역의 특정 위치를 저장하고 있어야 될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의 A 공간, 4바이트의 B 공간이 할당됩니다. 이게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배열 참조 요소는 앞쪽에 코드를 내도 되고 뒤쪽에 코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일 차원에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된 1차원 배열의 선언 이후에 이 배열을 초기화시키는 방법. 자, 지금 선언한 요 배열 객체는 전부 다 무슨 값을 가지게 되냐면 널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가 안된 값입니다. 정확히 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뭐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쓰레기 값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널 값이라고 표현을 해서 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직접 사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출력이 되겠죠.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자, A를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출력을 시켜 보려니까 오류가 났네요. The local variable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아예 컴파일조차도 되지 않네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레기 값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초기화시키지 않았다면 null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일단 초기화시켜라 라는 형태의 요구사항이 되겠죠. 실행시켜 보면 이제는 null이 출력되겠네요. 보시면 null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null인 상태고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가 이게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 1차원 배열, 단일 차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방법은 3번 방식이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료형의 배열, 배열 객체 선언을 하면서 바로 값을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괄호가 큰 괄호,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그 사이에 콤마 콤마 콤마를 찍어가면서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값을 넣어 주시게 되면 그 값의 개수에 따라서 공간이 할당이 되고 해당되는 값이 그 영역에 채워지게 됩니다. 자, 예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캐릭터 A가 초기화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얘를 선언하면서 이 별개로 초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금 보신 것을 A는 하고 뭐큰 괄호를 적고 뭐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자, 이렇게 할당을 시키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배열의 콘스턴트,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초기화될 때 이렇게 콘스턴트 가지고 초기화시키는 것은 독립적으로 초기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 순간에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괄호 열고 A, B, C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초기화되면 보세요. 자, 여기에 데이터에 콤마, 콤마 찍어서 몇 개의 데이터를 나열을 했냐면 3개를 나열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A라는 배열은 몇 개가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에 3이라고 적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물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3개의 배열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가장 첫 번째 공간, 배열은 아까 몇 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번째 공간에는 A가 들어있고요. 1번째 공간에는 B가, 2번째 공간에는 C가 들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출력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A의 1번째 공간을 출력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자, 조금 전에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째를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B라는 결과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배열을 초기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배열 객체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방식이었는데 new라는 이제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new라고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메모리 어느 영역에 배열이 할당되냐면 요 객체가 참조하는 그러니까 요 영역의 객체가 참조하는 곳이 이쪽 힙 영역. 힙 영역의 어떤 특정 주소번지 얘를 참조하게 되는데요. 요 new의 역할은 힙에 할당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new 자료형 개수라고 해서 여기에 개수를 적어 주시게 되면 3개라고 하면 1개, 2개, 3개가 할당되고 거기에 시작 주소가 10억 번지다라고 하면 그 10억이라는 이름이 배열 객체에 쏙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는 반드시 선언하면서 초기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선언은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초기화할 수 있는 방식이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B라는 것도 배열로 선언해 두었잖아요. 그러면 이 B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방식으로 new, long 형태 몇 개를 선언하시겠습니까? 뭐, 다섯 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두지 않았죠? 앞서서 예로 선언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씩 지정해줬는데 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러면 모든 공간이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롱 형태의 디폴트 값은 뭘까요? 0L이 디폴트 값입니다. 롱 형태는 뒤에 L이라는 그 문자를 붙여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출력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B의 두 번째 거. B의 두 번째 거. B는 몇 번째 거까지 있나요? 다섯 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0번, 1번, 2번, 3번, 4번, 4번까지 있겠죠? 그래서 2번째 거를 출력하면 당연히 뭐 0이 출력될 겁니다. L이라는 글자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B와 0,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각각이 출력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역시 위에와 비슷한데, 2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기화시키는데, 문제는 세 번째 거는 값을 지정해주면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요 형태와 유사한데, 첫 번째 거와 다른 점은 첫 번째 거는 반드시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시켜야 되는데, 세 번째 거는 유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은 먼저 해두고 나중에 초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혼합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나열을 시켜보시게 되면, 하나를 더 선언해야 되네요. 이번에는 인티저로 할게요. 인티저 대열 C는 할 필요 없네. 하면 얘도 역시 런타임 스택 영역에 C라는 공간이 4바이트로 할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C에 대해서 초기화시키겠습니다. C는 new integer 대열을 만드는데 몇개 만들까요? 100, 200, 300, 400. 네개 만들죠. 자, 하시게 되면 여기에 4라고 선언한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적으시면 물론 안 되고요. 왜냐하면 뒤에 것만으로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앞에다가 개수를 먼저 적어버리게 되면 컴파일러가 앞쪽과 뒤에 거의 개수와 앞쪽의 숫자가 다를 경우에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지정해 주시려면 앞에는 숫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해서 할당을 시켜 두시게 되면 이제 4개의 공간, 0번, 1번, 2번, 3번까지의 공간이 나타나게 됐네요.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3번을 출력해 볼까요? 3번. 3번 제일 마지막 공간의 값을 출력을 시킬 수 있네요. 400이 출력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B0, 400. 뭐, 이러한 식으로 출력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럴 때 메모리가 궁금하시죠? 자, 메모리는 앞서서 여기에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선언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는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힙 영역에 할당되는 것은 각각 몇 바이트일까요? 라고 하면 힙 영역에는 우리가 선언한 자료형의 형태로 할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제에서, 캐릭터로 해서 ABC를 선언하면, A라는 요거는 런타임 스택 영역의 4바이트지만 요 각각의 값들 A와 B와 C는 캐릭터 형태잖아요. 얘는 힙 영역의 2바이트 요러한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바이트 첫 번째 2바이트는 0번째 공간이고요. 이두 번째 2바이트는 1번째 공간, 이세 번째 2바이트는 2번째 공간 요러한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뭐가 다르냐면 여기 4바이트 맞고요. 여기 지금 4바이트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2바이트로 되고 여기에 A 1, 2, 3 자리에 A, B, C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10억 번지다라고 하면 이 10억이라는 값이 여기 저장이 되어서 얘가 이쪽 영역을 참조하게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B 얘는 런타임 스택의 4바이트까지는 맞아요. 근데 아직 힙 영역에 할당된 적은 없죠? 요때 할당이 됐네요. 자, 이때 할당되면서 힙 영역에 몇 바이트냐면, 롱이 원래 몇 바이트입니까? 8바이트죠. 그래서 8바이트, 0번째가 8바이트. 그 다음에 8바이트가 1번째도 8바이트. 그 다음에 8바이트가 2번째도 8바이트.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전부 8바이트로 해서 할당이 되겠네요. 자, 그런 이유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면 나중에 뭐 B의 2번째에다가는 512L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 2번째 이 자리의 값이 512로 해서 출력이 되겠죠. 마찬가지 이 밑에 것은 힘 영역에 어떻게 할당이 됐을까요? 그렇죠. 4바이트로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 2번째 공간, 3번째 공간이 할당이 되었겠네요. 나중에 뭐값 변경하고 싶으면 얘는 C2의 3번째 공간의 값을 444, 456 할까요? 456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다음 같이 B, 512, 456. 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바꾼 값대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을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배열은 어떤 특정한 객체 하나를 선언해두고 동일한 자료형을 메모리상에 쭉 나열시켜서 숫자의 변화, 0, 1, 2, 3이라는 숫자의 변화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 배열 선언하실 때 제가 컴파일 오류 날수 있을 만한 부분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인티저 3, 뭐 A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서 몇 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시킬 때는 U에서 초기화 시킨다라는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